요리 단어와 양식 조리 기능사 시작. 포테이토 크림 수프 요구사항. 첫 번째, 크루통의 크기는 사방 0.8에서 1cm 정도로 만들어 버터의 먹과 수프에 띄워주세요. 두 번째, 익힌 감자는 체에 내려 사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수프의 색과 농도에 유의하고 200ml 정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단아 셰프입니다. 오늘은 양식조리 기능사 메뉴 중에 포테이토 크림 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시험시간은 30분입니다. 자, 그러면 포테이토 크림 수프 만들기 전에 재료를 보시게 되면 빵이 나오는데요. 빵은 꼭 비닐 등에 싸셔서 물기가 젖지 않도록 보관을 해주시고, 감자는 반드시 껍질을 제거하셔서 찬물에 담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자가 변색이 되기 때문에 찬물에 꼭 담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야 될 작업은요, 양파와 대파를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대파도 가늘게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감자를 채 또는 편으로 썰어주시는데요. 중요한 건 감자는 최대한 얇게 썰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자를 얇게 편 쓸기 힘드시다면 채를 썰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과정은 썰어놓은 야채를 냄비에다 볶을 건데요. 포테이토 크림 수프는 색깔이 하얀 아이보리색 정도 나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냄비에서 볶으실 때 태우면 안 되세요. 자, 그럼 냄비에 버터를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버터를 녹여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양파와 대파를 먼저 볶아주시고요. 불은 너무 센 불로 하지 마시고 살짝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색이 나지 않도록 잘 볶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감자를 넣어서 볶아주겠습니다. 수프를 아까 야채 썰 때 제가 얇게 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껍게 썰면 아무래도 끓이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야채는 가늘고 얇게 썰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타지 않도록 살짝만, 감자가 눌러붙기 때문에요. 감자는 약불에서 살짝만 볶아서 준비를 해주시고, 자, 여기에 2컵 분량의 물을 넣어 끓여주겠습니다. 자, 물을 부신 후에는요, 월계수잎을 넣어서 끓여주겠습니다. 수프는 감자가 완전히 무르도록 푹 끓여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은 센 불로 끓을 때까지 끓이신 다음에 중불 정도로 줄이셔서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자가 빨리 익기 위해서 뚜껑을 조금 닫아서 끓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프가 끓는 동안에 요구사항에 나와있는 크루통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통은 요 식빵 가니쉬라고 보시면 곁들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구사항에 나온 대로 0.8에서 1cm 정도의 크기로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우선 테두리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0.8에서 1cm 정도의 두께로 썰어주겠습니다. 자, 수프를 끓이는 동안에 위에 떠있는 기름이나 불순물들은 걷어주세요. 자, 수프를 거르기 전에 감자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눌러보셔서 감자가 완전히 무르게 익혀졌다 싶을 때 체에 이제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하게 감자가 무르게 끓여졌으면요, 이제 체에 내려서 걸러줄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실 땐
믹서기에다 갈면 되겠지만 시험장은 믹서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에다가 일일이 다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크게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체에다 거르신 후에 요 감자만 쓰신다고 생각하시는데 물과 함께 농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 물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월계수잎을 제외한 나머지 재료들은 다 체에 내려주도록 할게요. 감자가 잘 안 익으면 이 체에 내리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자가 푹 익게끔 익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긁어서 물과 함께 혼합을 해주셔야 돼요. 수프를 만드실 때 조금 힘들다고 남는 양을 좀 버리시면 농도 내기가 어려우니까 최대한 다 감자를 체에다가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양의 감자를 다 체에다 내려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러낸 감자는요, 다시 한번 냄비에 넣어서 이제 농도를 맞춰줄 건데요. 자, 여기에는 소금간, 그 다음에 흰후추, 마지막으로 생크림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겠습니다. 자, 요 스프는 가끔씩만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붙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가끔씩만 저어가면서 끓여주시면 되시고요. 농도가 나올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보통 스프의 농도는요, 소스 농도와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걸쭉한 형태로 좀 주르륵 흐를 정도로 농도를 맞춰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농도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주르륵 흐르지만 살짝 걸쭉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형태로 농도를 내주신 다음에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구사항에 보시면 수프 양은 200ml 제출이죠? 그래서 200ml 한 컵 기준으로 그릇에 담아서 이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스프의 곁들임인 크루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에 버터를 둘러주시고요. 버터를 녹이겠습니다, 먼저. 자, 여기에 식빵 자른 거 0.8에서 1cm 정도 맞춰서 자른 것들을 버터를 고르게 묻혀주세요. 자, 충분히 버터가 머금은 이 식빵들을 이제 노릇노릇하게 색이 나도록 구워주겠습니다. 색이 조금 사면이 고르게 날 수 있도록 조금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려가면서 구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색이 난 크루통을 이제 수프 위에 올려서 완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완성된 수프 위에 크루통 올려서 이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루통의 개수는요, 10개 미만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올려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요리인 포테이토 크림 수프 완성!